되게 신기하게 얼었어요. 어, 물에 있는 물이 얼었네요. 이게 얼음이 얼면서 물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 물알이 깨질 수가 있어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오. 안 깨져요, 잘. 가까이 와서 잠시만요. 헐. 이거 진짜 안 깨지는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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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, 오. 멋있다. 오, 멋있다. 약간 예술 작품 만든 느낌. 오,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빙어 잡는 그런 거 같지 않아요? 아. 이거 딱 이렇게, 이게 막 낚싯대 들어갈 것 같아. 내 인수. 헐, 헐. 이거 한번 찍을게요. 땡. 오. 아, 얘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. 드롭 들릴걸요? 엘사 저희가 지금부터는 겨울 맞이 고무신을 위해서 이제 털을 넣어볼 거예요. 따뜻하게 신으려고. 야, 좋아요, 좋아요. 짠. 이게 새로운 컨텐츠인가요? 이게 뭐죠? 이거 자른 걸로 얘네들의 겨울나기 옷을 만들어준 건데. 근데 저 너무 귀여워요. 귀여워요. 잠시만. 얘네가 인스타에서 연재하는 옛집 탐험 순위의 관찰에 나오는 순위와 순삼이에요. 그러면 얘가 좀 추워 보이니까 얘를 좀 목도리 같은 거 만들어줄까요? 헐, 귀여워요. 약간 사모님 스타일. 어! 사모님 스타일. 이렇게 사모님 목도리를 만들어드렸습니다. 이거 해주세요, 이거. 손 이렇게. 기다려봐요. 귀여워. 사모님. 이게 맞아요. 너무 귀여워. 가운데를 잡고, 약간 가운데를 잡고. 강한 데뷔! 따단! 따단. 이렇게 털어도 맞긴 한데. 너무 무거워서 이거 잘 못 털어요. 그래, 뭐, 이 정도면. 짜잔! 끝에 떴죠! 자, 이렇게 대청화를 힘들게 무겁게 생각보다 무겁거든요. 이걸 깔아줍니다. 되게 더빙하는 목소리처럼 말했어. 아니, 이렇게 야무지게 깔아주면 따뜻해진 대청마루 가와요. 왜냐면 이게 여기 들어왔을 때 발이 얼거든요. 꽁꽁. 그리고 여기 보일러가 안 돼.